마약을 회수하다가 저희가 오히려 이제 마약 사범으로 오해받은 것도 있고 갓난 아기가 있는 20대 여성이 사용한 위생용품 사이가 한 500개 분량 정도 나왔고 울산도 안전하지 않다고.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남부경찰서 형사과 강력사팀 박재한 경입니다. 강력팀은 살인, 강도, 절도, 보이스피싱, 감금, 납치, 마약 등 다양한 사건을 취급을 하는데요. 저희 강력사팀은 5명으로 마약 사건을 좀 중점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출장도 많이 가고 가족보다 훨씬 있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가족 같은 분위기로 근무를 하고 있고 잠조직 형태로 마약을 전국에 마약을 유통시킨 울산과 부산에서 주로 활동하고 위치를 확인해 처음에는 한 여자분이 자수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자기가 내연남이랑 마약을 했다는 친구였고 이제 40대 후반에 평범한 주부였어요. 환각이랑 각성 효과가 있는 필로폰을 투여하게 됐습니다. 네, 마약 전력이 꽤 상당했었는데 다시 이제 마약을 끊고 마약 치료를 받고 싶다는 이유로 이제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보통 마약 사범들은 이제 단독 보험이었기 때문에 위에 공급한 상선이 있고 그 매수한 하선이 있어서 마약 투약 사범 하나를 저희가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공범들까지 잡기 위해서 통화 내역이라든가 계좌 거래 내역이라든가 통화 녹음 파일 이런 거 분석을 해가지고 공범들을 특정하고 한 명 한 명 검거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지는 한 1년 반 정도 100여 명까지 검거하게 됐습니다. 마약 사범 특징은 다른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죄의식도 낮은 편이고 동종 전력이 많기 때문에 저희한테 적발된 것은 한 건이지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은 수차례 그런 경우도 있고 공범이 검거되면 검거 소식을 퍼뜨려서 당분간 일시적으로 마약을 끊는다거나 머리를 밀고 탈색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증거를 인멸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투약 사실 외에 또 매수 범죄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매수 범죄 사실도 저희는 수사를 처음 시작을 하고 보통 통화 녹음 파일 있습니다. 검거를 하게 되면 휴대폰에 뭐 통화 녹음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텔레그램이나 이런 걸로 대화 내용을 통해가지고 범행 매수 사실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수사를 진행한 거죠. 마약 사범들이 보면은 직업이 없는 경우도 많고 중소기업 임원도 있고 가정주부, 뭐 청소년, 뭐 회사원까지 해서 현재는 뭐 일상생활에까지 다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갓난 아기가 있는 20대 여성이 있었는데요. 그 집에서 사용한 일회용품 사이가 한 500개 분량 정도 나왔고 성분 분석을 했을 때 필로폰 다 검출됐고 자신의 혈액까지 검출되고 남편하고는 별거 중이고 애하고 엄마만 같이 살고 있었던 원룸이었는데 그 같은 장소에서 이제 투약을 했다는 게 저희는 그때 충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투약을 하면은 환각 증세가 심하다고 보통은 생각하는데 투약 경험이 많고 한 사람들은 또 자기가 투약 양을 잘 조절해가지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이 마약 사범인가 할 정도로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알아보기 힘든 경우도 있었어요. 지인 통해가지고 투약을 이제 시작한 게 중독이 되어서 계속 투약을 했다고. 보통 도박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도박도 중독이다 보니까 밤을 새서 도박을 하고 그러려면은 각성 효과가 있는 이제 필로폰을 찾게 되는 거예요. 악순환으로 도박, 마약 이렇게 최근에는 저희가 검거한 사건은 많은 양의 필로폰을 투약을 해서 그 환각 상태로 내연녀를 이제 살해하려고 이제 흉기를 들고 찾아가려다가 112 신고 출동받은 이제 경찰관에게 검거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환각 증세가 깨어나고 자기가 살인을 하려고 했던 행동을 기억을 못하고 이런 점을 볼 때는 마약 사건에서 2차 범죄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높습니다. 마약 전력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텔레그램 통해서 광고를 해서 판매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 저희가 검거됐습니다. 이제 누구나 쉽게 이게 마약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구나. 저희가 보통 은신처를 급습을 하게 되면은 문을 잠그고 변기에 마약을 버린다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가지고 보통 은신처 주변에서 잠복을 많이 합니다. 배달 라이더 조끼를 입고 한다거나 최대한 노출이 안 되게 잠복을 합니다. 예전에는 뭐 필로폰 같은 경우에는 모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머리를 밀고 있다거나 투약 부위를 감추기 위해서 항상 팔토시를 착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요즘에는 신종 마약 하기 합성 대마라든가 케타민 뭐 엑스터시 같은 것도 워낙 유통이 되어가지고 다양해져서 그런 특징만으로는 건강하기는 힘들고
국과수에서도 지금 신종 마약류가 워낙 이제 많아서 검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국과수에서도 계속 이제 개발을 하고 건강한 사례를 확인을 해가지고 신종 마약류 검출 키트를 만든다거나 이를 이제 정리를 해서 마약 백서를 만들고 있는 거죠. 안타까운 사람도 많은데 특히 어린 친구들 보면은 동생 같고 가족 같기 때문에 구속이 되든 안 되든 마약을 끊을 것을 막 권유하고 있죠. 차라리 구속이 돼서 징역형을 받더라도 그 기간 동안 단약을 해서 끊는 게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나 도움이 되니까 너무 상심 말고 끊는 거에 중점을 두라고 얘기는 많이 합니다. 수갑 대신에 호미하고 이렇게 모종삽 들고 아파트 화단에 이제 은닉된 마약을 제가 회수를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 아파트 화단을 숨겨놓고 사진을 찍어서 좌표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특정 대마를 판매하는데 저희가 그 좌표 사진을 입수를 해서 호미를 들고 아파트 화단을 이렇게 통해서 마약을 회수하다가 저희가 오히려 이제 마약 사범으로 오해받은 것도 있고 아파트 경비원도 그렇고 주민들이 와서 혹시 마약 사범이 아닌지 뭐 하는지 묻고 경찰에 신고하려던 적도 있었고 같이 근무하는 형 같은 경우에는 인상이 워낙 세기 때문에 제가 검거를 할 때 저항을 하는 경우에는 몸싸움까지 하기 때문에 112 신고돼서 지구대 경찰관들이 출동한 적도 있고 저희가 보통 잠복 차량을 승합차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잠복 차량은 좀 좋은 차량으로 바꿔줬으면 전기 차량인지 시동을 켜보셔도 소리도 잘 안 나고 하기 때문에 사장님 저희 잠복 차량을 전기차로 바꿀 수 있도록 좀 힘 좀 써주십시오.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희 강매사팀은 저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형 동생까지 해서 최근 한 2년 사이에 5명 중에 3명이나 득진을 하고 저희 팀장님이 건강하지 못하면 약간 잠을 진짜 못 자기 때문에 밤낮 없이 이렇게 추적해서 건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애가 있고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애를 키우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좀 더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서울, 충북, 천안, 경주, 부산 대부분 다 간 것 같아요. 다행히 그래도 와이프가 저는 좀 잘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안 그래도 그때 특진할 때 제가 제 와이프한테 말을 잘 못했는데 제가 하는 일에 항상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미국 사례를 보면은 켄싱턴 거리라고 완전 3km 되는 거리 전체가 이제 마약 투약 사범들이 이제 활기치고 그러면서 이제 도시가 이제 슬럼화되고 도시가 소멸될 위기까지 있어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보다 마약으로 인한 사망자가 더 많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래서 마약 수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마약을 판매를 하거나 투약을 하는 사례를 보면은 울산도 마약에 대해서는 이제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울산 도시 안전을 위해서라도 마약 사건 더 열심히 수사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항상 이제 마약 사건을 이제 하다 보면은 끝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한 명이 잡히면 또 다른 마약 사범이 확인이 되고 끝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올해는 이제 좀 그 끝을 보는 게 목표입니다.